자, 아침에 유튜브에 올릴 것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많이 읽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아마 느끼고 있을 건데, 자, 다른, 막 유학을 가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 나라 가서 모든 언어를 24시간 쓰면서 들으면서 살겠다. 또 어떤 전문 분야를 공부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는 상황이 많잖아. 또 갔다, 뭐, 잠깐 가서 살다 오더라도 결국은, 만약, 여기서 산다면 요즘은 지금 모든 조건이 뭐, 이 정보화 사회, 인터넷,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뭐, 그냥 모든 게 지금 이 손바닥 안에서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아주 게을르게 안 하는 분야가 뭐냐면 중요하면서도 않는 게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이만한 책을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 외국어를 공부할 때 소리를 내는 거. 처절하게 그걸 실천을 해야 되고, 그걸 녹음을 해서 자기가 녹음을,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해서 내 유튜브에 올려주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올린 것은 나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눈을 통해서 내 두뇌에 입력도 시키지만 귀를 통해서도 반복을 하고 어디에서나 가서 돌릴 수가 있잖아. 옛날에는 나는 그 녹음기, 옛날에 미군 방송을 들으면서부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 테이프를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시절이었잖아. 지금은 뭐이 스마트폰 하나로 녹음해서 듣고 다니고 반복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24시간 뉴스를 다 들을 수 있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게 이게 노트 정리를 해. 노트 정리. 이게 지금 나는 저기 어린아이들 노트를 아주 이렇게, 아이들이 노트가 있어도 요즘은 쓰지를 않으니까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노트가 금년에만 아마 작성한 것이, 내가 이렇게 읽다가 좋은 표현이 나온다, 어휘가 나온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찾아볼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당장 그때그때 찾으려면 공부에 맥이 끊기기 때문에 축축 읽어나가면서 언더라인 치면서 아, 이 편은 메모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금년에 내가 만든, 나는 이제 영어 일본어를 이렇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만든 노트만 내가 한 100권이 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노트 형식으로도 하지만 또 하얀 종이에 메모식으로도 해서 그게 반복되게, 결국은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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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라고. 누가 반복을 하느냐, 누가 지치지 않고 하느냐.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나처럼 이 정도 내 나이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고 진짜 참고서 하나를 살 수가 없었지만, 나는 내가 돈 벌면서 진짜 내 원하는 만큼 이만한 책을 갖춰놓고 읽고 있고, 어느 누구도, 미국 놈 아니라 일본 놈 할아버지라도 애지간한 내용 가지고는 나하고 제비가 안 될 텐데. 그 다음에 이런 파지티브한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서브컨셔스를 바꾸면은 세상이 찬스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엑스퍼트가 안 되니까 할 일이 없지. 아, 내가 엑스퍼트고 이만큼 오늘 노력을 하고 있으면 겁날 게 없죠. 생각은 있는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나를 보면서 용기를 내시고, 또 내년에 결심을 한답시고 내년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시작하란 말이야. 오늘 매일매일이 찬스라니까. 오늘 이 순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어났다,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에 두 번을 내가 깨는데, 한두 시에 한번 깼다가 두 시간. 그 다음에 오늘 지금 4시 몇 분에 다시 깨가지고, 지금 두 시간을 맹렬하게 이렇게 입력을 하고, 8시부터는 바로 내 유튜브 입력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반을,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또 방구석에 틀어 박혀가지고 아주 못된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자, 중무장을 하고 추운 데에 나가서 칼바람을 맞아봐야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닌다. 여러분 인생의 반절뿐이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 차지 않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새벽에 이동하는 이 추위에 이동하는 그 사람들을 봐야 인생이 보입니다. 안락하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미 패배자의 길을 걷고 있다. 컴포트 존. 이렇게 편안한 장소가 있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만 있어서 내가 그랬잖아. 몇 개월 전에 내 유튜브를 보고 2만 5천 권의 책을 읽었다는 저 부산의 한 사람이 노인네가 전화가 와서 받아서 실제 만나봤는데 2만 5천 권을 처음 페이지에서 끝까지 읽어가지고 몸이 어떻게 되겠어? 파킨슨 병이 되어가지고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더라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나보고 자기 책을 세권 썼다고 주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쓴 책이야. 엔지니어인데. 전혀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책이고, 자기가 준 책은 첫 페이지 읽고 다음 페이지 읽어야 한대. 집에 가지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나는 우리나라 책을 읽지도 않거니와, 그따위식의 독서를 하는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무리 귀중한 책도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읽으면서 좀씩 읽으면서 그걸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학습서로 예를 들면 참고서가 있단 말이야. 전 세계 최고의 목사들이 준비해놓은 설교집을 읽으면서 원문을 참고로 읽으면서 이러면 되는 거야. 한꺼번에 읽는 방법을 수많은 책을 읽어서 종합해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하는 새끼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저렇게 빠가가 되고, 윤석열이는 술만 퍼먹고 책한 권을 읽지 않았어. 그래서 저렇게 바보가 되는 거야. 생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을 안 읽으면. 메모를 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미국 교회를 가봐도 그렇고, 도대체 감동이 안 오는 이유가 아니냐면, 아직 나이가 젊어서도 그렇지만, 공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공부를 하더라도 빠가 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의 공부 방식이 전면 바뀌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메모하는 습성, 반복하는 습성, 이동할 때 공부하는 습성,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지식을 늘려가면서 정보를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전화기를 계속 보면서 그걸 정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빠가 중에 빠가야. 그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는 자기 수준을 높여야 어떤 것을 봐야 할지, 어떤 것을 메모해야 할지, 들으면서도 메모를 한다든지, 기록을 남긴다든지, 오늘 하루를 시작은 내일 어제 저녁에 종이에 기록돼 있어야 돼. 여러분, 명심해야 하는 게 여러분의 꿈은 기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책이 있어야 돼. Write it down. 써야 이루어진다. 지금 이런 거를 전혀 목사나 선생들이 가르칠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타보니까. 우리나라 것만 본다. 외국어를 하나만 한다. 하나보다는 하나를 동시에 하면 나은데, 그렇게 힘들으면 하나를 일정한 단계까지 한 다음에 또 하나 도전해볼까?
그 다음에 어느까지 도전을 해야 되냐. 그 나라의 책을 읽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그놈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빠가가 되냐면 아래에서 올린 새끼들이 뭘 보고 판단한다? 참말의 말씀이야. 자기가 모르면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그 결제 올린 놈한테 그 숨어있는 면을 못 보니까 당해버리고, 어? 부산에 무엇을 엑스포를 유치하고 끝에서 막 와서 안 됐다고. 이런 멍청한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 아래에서 올리는 말이 사기인지 진짜인지를 보는 실력을 기려야 되고, 없으면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다 숨어 있어. 그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검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멍청한 윤석열아. 여러분도 예의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자고 있고 아침을 안 먹고 퍼자고 있다가 오전을 실내에서 있다가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노예처럼 9시에 갔다가 5시에 퇴근하고 또 술을 먹고 연말을 보내고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보내고 있어 지금. 한두 달 전부터 매일 모임이야. 매일 술을 먹어. 그게 연말입니까? 연말에 그렇게 하는 게 연말입니까?